내 이름은 진수.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청년이다. 서울에 온 지 벌써 5년. 매일 신림에서 삼성동까지 출퇴근하는 회사원이다. 서울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지옥철은 구석이 짱이다. 출근길은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오늘은 금요일이라 퇴근하면 여자친구랑 집에서 영화도 보고 술도 마시고 같이 뜨거운 밤을 나에게 있어 지루한 삶 속 유일한 행복은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의 데이트뿐. 나는 일만 하는 개미다. 개미. 여튼 오늘만 잘 넘기면 주말이니까 파이팅 해야지. 아이씨, 김차장 이 새끼 맨날 영업 나간다고 문서 정리도 안 해놓고 퇴근하네. 2주이면 맨날 금요일마다 생리가 터져. 배에다 타이머를 심어놓나. 이발 이끼 씨발. 최소할까 진짜. 진수야, 잘 지냈지? 네, 아버지. 잘 지내죠. 다름이 아니라 내일 시간 괜찮니? 간만에 낚시를 가려고 하는데 옆집 태식이가 갑자기 아버지, 못 간... 저 지금 야근하고 있어요. 아직 퇴근 못해가지고 전화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래. 아직도 퇴근을 못했어. 저녁은 먹고 일하는 거지? 집 가서 먹으려고요. 아버지, 끊을게요. 바빠서. 아휴, 그래 진수야. 건강 조심해라. 자기 사진 보여주니까 너무 이쁘대. 뭐야, 진짜 웃겨. 진수 씨 사랑해. 진수야.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점심은 먹었니? 네, 먹고 지금 카페 왔어요. 아, 그러니 이번 주는 시간 어떠니? 아, 이번 주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혹시 미팅이 잡힐 수 있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동료들이랑 중요한 이야기 중이라 다시 연락드릴게요, 아버지. 그래, 알았다. 잘 지내고 무슨 일 있으면 말하렴. 네, 끊을게요. 요즘 아버지가 적적하신가? 평소에 전화 안 하시는 분인데 최근 들어 자주 하시네. 요즘 아이맥스로 아바타2 예매 힘들다던데 어떻게 했어 자기? 너무 기대된다. 아, 진짜 힘들긴 했지. 어찌됐지 잘 구했지 뭐. 근데 이거 엄청 길대. 화장실 다녀야 될걸? 아 맞다, 이거 3시간짜리지? 나 그럼 화장실 좀 다녀올게. 다녀와 자기. 야 진수야. 네 삼촌,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빨리 병원으로 와라. 너희 아버지 위독하시다. 곧장 가봐. 네? 어디가 얼마나 안 좋으신... 진수씨 이제 들어가자. 곧 시작하겠네. 미안, 아버지가 위독하시다고 하셔서 병원 좀 가봐야 될 것 같아. 미안, 다음에 다시 보자. 알았지? 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디가 안 좋으신 거예요? 진수 왔니? 대장암 말기라고 하네. 의사 선생님이 손쓰기엔 너무 늦었다고 하시네. 네? 대장암 말기요? 아버지, 그동안 암 걸리신 것도 모르셨어요?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되신 거예요? 아버지가 대장암 말기라니. 그토록 건강하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시험부를 선고받으셨다고 하니 한편으론
그동안 신경 쓰지 못한 것이 죄송스럽지만 대한민국의 흔한 아버지와 아들처럼 어색한 부자 사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덤덤한 것 같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죽고 나 또한 죽을 것이기 때문에 편안히 보내드리는 것이 맞겠지. 진수야, 밖에 있니? 네, 아버지! 밖에 있어요. 들어갈게요. 좀 괜찮으세요? 진수야, 별건 아니고 큰 돈은 아니지만 결혼 자금으로 쓰라고 모아둔 돈이 있으니까 은행에 가서 꼭 찾아서 써라. 네? 아니, 이 몸으로 어디서 돈을 모으셔가지고... 아버지, 아직도 공사장 다니세요? 그럼 내가 널 이 손으로 키웠는데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아, 진수야. 네, 아버지. 쉬세요. 무슨 일로 그렇게 슬프게 울고 계세요? 아버지가 태정원 말기 진단을 봐주셨어요. 시간이 얼마 없다네요. 아, 저는 신기한 버튼을 개발하는 연구원인데 안 그래도 저희 고객 중 한 분이 여기 병실에 계시거든요. 아직 완성된 버튼은 아닌데 제가 개발한 것 중에 한 달 전으로 이동하는 타임머신 같은 버튼이 있거든요. 한번 써보실래요? 네? 그런 게 어딨어요. 안 그래도 힘든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속는 셈치고 한번 써봐요. 싸게 드릴 테니까. 자, 이건데 누르시면 한 달 전으로 이동합니다. 에헤이, 돈은 주시고 누르셔야죠. 카드도 되고 계좌이체도 됩니다, 고객님. 자, 결제 완료되셨고 딱 한 번만 사용 가능하니까 후회 없는 시간여행 되시길 바래요. 뭐야? 여긴 어디지? 퇴근 시간인데? 잠깐만, 오늘이 22년 12월 15일이라고? 진짜로 시간 이동을 한 거야? 저기요, 혹시 오늘 22년 12월 15일 맞아요? 그럼요. 왜 그러세요? 아닙니다. 이상한 사람이네. 진수야. 여보세요? 진수야. 네, 아버지. 식사하셨어요? 아버지, 식사는 괜찮으셨어요? 아유, 그럼. 우리 아들이 사줬는데 당연히 괜찮지. 잘 먹었다, 진수야. 다행이네요. 아버지, 다음 주엔 제가 사랑하는 여자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시간 괜찮으세요? 그러니? 근데 아버지가 옷이 괜찮은 게 없는데... 괜찮아요. 아버지, 제가 한 벌 해드리면 되죠. 아니다, 진수야. 삼촌 거 빌려 입으면 되겠네. 그래, 다음 주에 보자. 생각해보니 서른 살이 될 때까지 아버지 옷 한 벌 해드린 적이 없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소고기를 그렇게 좋아하시는지도
난 몰랐다. 여자친구 기념일에 사준 비싼 명품도, 친구와 놀러간 멋진 풍경의 캠핑장도, 직장 동료와 술 한잔 하러 간 고급 식당도, 아버지와는 단 하나도 해본 것이 없었다. 근데도 아버지는 추운 날 공사장에서 싸구려 커피 한 잔에 몸을 녹이며 내 결혼 자금을 모으고 계셨다. 그니까 다음 주에 아버님이랑 같이 뵌다는 거지? 어, 왜 시간 안 돼? 진수 씨 알잖아. 나 이번 달 내내 바쁜 거. 진수 씨 만나는 것도 힘든데 갑자기 아버님까지 뵙자고? 자기야, 꼭 좀 부탁할게. 시간이 없어서 그래. 무슨 시간이 없는데 그래? 왜 그래 진수 씨? 평소답지 않잖아. 제발, 제발 부탁할게 자기야.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알았어 진수 씨, 그렇게 하자. 고마워. 아버지, 제가 돈 입금했어요. 친구분들이랑 맛있는 거 드시고 여행 좀 다녀오세요. 아이 진수야, 아이 괜찮아. 아버지가 이 돈을 어디다 쓴다고. 아이 괜찮다. 아버지, 그러지 마시고 친구분들이랑 제발 좀 놀러 다녀오세요. 맨날 일만 하시지 마시고 좋아하는 낚시라도 가시고 고기 좀 드시고요. 아버지를 위한 시간을 보내세요. 아이 됐다. 자식한테 손 벌리는 부모는 절대 되고 싶지 않다. 아버지 진짜. 덕분에 식사도 맛있게 하고 갑니다. 아니에요, 아버님이 편하게 대해주셔서 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진수가 어릴 때부터 못난 아버지를 만나서 남들 다니는 학원이나 과외도 못 받아봤는데 얼마나 똑똑한지, 좋은 직장도 다니고 이런 멋진 신부까지 얻겠네요. 아니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아가씨. 그래도 진수 씨가 아버지 닮아서 그런지 잘생겼잖아요. 아, 그런가요? 아버지, 계산 나셨어요? 아니, 아버지, 제가 식사 사드린다고 부른 건데 계산하시면 어떡해요? 아가씨, 정장을 급하게 빌려 입느라 옷에서 냄새가 났을 텐데 미안해요. 우리 진수, 잘 좀 부탁할게요. 아이, 택시 왔네! 진수야, 잘 바래다 드리고 먼저 간다! 잘 먹었다, 진수야! 아이, 아버지, 참... 진수씨 화장실 간 동안 아버지가 나한테 몇 번을 감사하다고 하신지 몰라. 우리 결혼하면 아버님께 잘하자 진수씨. 아버지, 제가 이런 말씀 평생 드린 적 없는데,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밤 늦게까지 일하시면서 매번 아침 식사도 챙겨주시고 힘들게 키워주신 덕에 제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버지 생신이고 명절이고 바쁘다며 못 찾아뵀는데 많이 서운하셨죠? 무슨 소리니 진수야. 남들 다니는 학원을 보내준 적도 없고 너가 그토록 갖고 싶어하던 나이키 신발 하나 해줄 수 없던 게 이 가슴에 남아서 얼마 전에 비슷한 신발을 샀다. 그걸 사셨어요? 그럼, 꼭 사주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사주는구나. 집에 오면 꼭 찾아가거라. 너무 늦게 줘서 미안하다 진수야. 그걸 기억하셨구나. 진수야, 너는 일찍 떠난 아내의 큰 선물이자 내 인생의 전부다. 엇나가지 않고 번듯하게 잘 커져서
정말 고맙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이, 이 사내 놈이 무슨. 아이, 그래, 나도 사랑한다. 아버지, 아버지는 제게 든든한 기둥이자 무엇이든 이겨내시는 영웅이었고 나의 이름과 나의 모든 걸 만들어주신 은인이에요. 주어진 운명을 바꿀 순 없지만 아버지께 제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진수야, 단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정말 이기적이지만 다음 생에도 그때도 진수의 아버지로 살고 싶구나. 진수의 아버지여서 행복했다.